저희 여기 무궁화급 선수를 홍윤아 선수라고 생각하시고 연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유나보단 작으신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 거의 타도 홍윤아인데요? 아, 홍윤아 힘줍니다. 힘줍니다. 홍윤아 선배. 자, 들어요. 그대로 밀어치깁니다. 홍윤아 선수가 이렇게 밀로 들어올 테니까 그게 안 밀려면 최대한 자세 잡을 때부터 몸에 이렇게 낑겨 있는 게 아니라 낑겨 있으면 안 되고 절대 이렇게 더 멀어져야 돼요. 자세부터 더 멀어져서 삿발을 너무 안을 잡지 않아도 되는 거죠? 조금만 잡는 게 더 이득이죠. 그러니까 삿발을 최대한 조금 잡아가지고 최대한 멀어져야 돼요. 그럼 밀로 들어오죠. 그러면 여기서 앞무릎 치기가 제일 중요해요. 왜냐? 이렇게 밀로 들어오는 힘에 쉬고 나가는 거니까.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오! 밀고 들어오는 힘에 상체가 멀어져 있으니까 더 상체가 멀어져 있으니까 내가 도망갈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한 발자국, 두 발자국까지 나올 수 있다고. 그 힘을 이용해가지고. 그리고 머리 붙여갖고 훅! 오! 오! 팔을 아예 조금 잡아갖고 완전히 이렇게 멀어진다는 거. 치면 내 자세가 다시 그 씨름 자세로 돌아. 오케이. 치면 내 자세가 다시 씨름 자세로 돌아. 성공. 씨름 조금만 더 하면 제가 보기에는 무조건 박은호 선수 1등이라고 생각. 박은호 선수. 이번에는 그 강소연 선수 데뷔 훈련. 아, 갑자기 내 쇄골이 아파. 네. 아, 그때 쇄골 멍들었었어요, 하고 나서. 강소연은 키가 더 큰... 키도 크고. 네, 키도 크고 힘도 잘... 좋은 것 같아요. 어우, 어우. 강소연, 돕니다, 돕니다. 밀어치기! 자세를 오른쪽으로 세게 잡잖아요. 네. 세게 잡으면 소연이에요? 내가 오른쪽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 선수가 소연이에요? 네. 오른쪽 싸움을 하는 거예요. 오른쪽 보고 있죠. 오른쪽 내가 어떻게든 밀어내야 돼요. 그럼 안 밀려고 이렇게 밀겠죠. 준비 시작. 네. 준비 시작. 네. 어떻게 한 거야? 왼발 디디면서. 그냥 상대를 속이는 거예요. 나는 오른쪽으로, 나 오른쪽으로 밀 거야. 그럼 그 상대도 생각을 하겠죠. 나도 오른쪽으로 밀 거야. 그러면 너 밀어봐. 난 더 밀게. 이러고 빡 민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힘을 이용해가지고 상대 요 다리를 죽여놓고 이렇게 치는 거죠. 그러니까 다리 잡바가 항상 내가 이렇게 잡고 있잖아요. 이렇게 잡고 있으면 오른쪽에 있다가 이 다리 잡바를 이렇게 치. 이거를 이렇게 뒤집는다는 느낌. 오른쪽으로 오니까 이렇게. 아니 왼 다리도 나가면서 이렇게. 이렇게. 끝까지! 제일 큰 효과를 얻은 것 같아요. 처음으로 기술 같은 거를 써봐가지고 저 나름에는 엄청난 발전을 했다고 느껴져요. 저희끼리 하는 거랑은 완전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이게 잡는 것부터 다르고 느낌이 달라요. 그냥 딱 삿발 잡았을 때 이 몸으로 느껴본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신춘희 선수랑 김보름 선수. 아 왜 자꾸 여기랑 붙여요. 아 진짜. 앉아. 아니. 아우 아우 나 훌륭한다. 훌륭한다. 그럼 이거 한번. 엄지손가락. 아까는 들어왔어요. 아 찍혔어요? 아니 이거 너무 쎄. 아 나 찢지 마. 아 살짝. 아니 삿발 잡아야 될 거 아니야 이거. 머리 삿발 잡아. 왼무릎 세요. 일어서. 준비.
사실 예전에 쓰세요. 뭐야? 아니, 이거 뭐야? 괜찮아요?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어디예요? 괜찮아. 아니, 말이 안 되는데, 정말. 왜 틀린 거 같아? 너무 간단하다. 너무 간단하다. 다시 돌아왔어. 무슨 일이야? 저 씨름했어요, 방금? 아, 나 기억이 안 나. 거기서 어떻게 버텨? 어떻게 됐어? 말이 안 되는데? 무슨 일이 있었어? 이건 뭔가요, 코치님? 아니, 과다리 대치기 하다가 상체가 이렇게 꺾였어. 과다리 기술 성공. 와, 과다리 대치기. 저 입장에서는 허리가 이렇게 완전 뒤로 제껴져 있어도 그게 그냥 서 있는 느낌이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꺾여있다는 기분은 안 들거든요. 요즘 너무 좀비 같나? 근데 보름이도 뭔가 아, 다 넘어갔구나 싶어서 끝까지 안 누른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제가 좀비 발로 왼발을 디뎠거든요. 디디니까 자연스럽게 보름이 중심이 뒤로 넘어가면서 그 상태에서 그냥 누르니까 되치기에 되치기가 되더라고요. 저도 이게 싫으면서 가능한 상황인가 이러고 어리둥절해가지고 하나 배운 것 같아요, 그게. 마무리까지 무조건 해야 되는구나. 시합이든 연습이든 항상 실전처럼 그냥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결승전, 신주지 선수와 박은하 선수. 눈물 없어요? 일어서. 오! 오! 끝까지! 오! 끝까지! 오! 끝까지! 오! 끝까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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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스가 바뀌었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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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요, 제가 은하 언니랑 항상 연습을 하면서 이렇게 딱 삿바 씨름 할 때부터 그 언니 힘이 정말 남다른 걸 느꼈었고 밭다리를 걸었는데 웬걸 언니 다리가 너무 센 거예요. 기둥에 약간 걸려있는 느낌인 거예요. 아,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연결 기술 배웠던 거를 바로 들어가서 배지기로 했는데 언니가 어깨 컨디션 별로 좋지 않다 보니까 힘을 아끼고 있지 않나. 예, 그래서 저는 봐줬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요, 일부러 진 건 아니에요. 저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신수지 선수가 그래도 나름 연습도 많이 했고 힘도 가지고 있고 지금은 기술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술이 제대로 들어와서 제가 넘어간 거예요. 와, 수지 봐줬네. 방금은 똑같은 걸로 배지기 갔다리를 하다가 안 돼서 배지기. 와. 저도 깜짝 놀란 게 신수지 선수가 이게 밭다리를 딱 갔는데 박은호 선수가 딱 배치기를 할 때 배지 기술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렇고 그거 보고 가능성이 있겠는데. 네. 저 이때까지 저희 팀원들 알려드리면서 연결 기술 처음 봤어요. 아, 이게 약간 기술인가 이러면서 되게 따뜻한 거예요. 이 그 느낌을 잃고 싶지 않아요.